할게요. 이제 두고 있어 이거.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룩짐 안재훈 김예슬 오서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와 같이 이제 등 운동에 대한 웨이트 트레이닝 스킬을 같이 배워보시면서 체온 교정과 재활 운동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 운동은 등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등 상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풀업, 랫풀다운, 바벨로우, 덤벨로우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등 운동을 하기 전에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한번 해보고 등 운동 중간에 견갑골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병적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활 운동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등 운동 전뿐만 아니라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운동 전에 꼭 해야 될 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척추 안정화 운동입니다. 척추는 머리뼈하고 골반뼈까지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뼈로서 우리 신체의 중심을 지지해주고 평형성과 모든 것을 다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척추 주변의 안전근들이 약화가 되어 있을 때는 한번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척추 주변 근육들이 이제 약화가 되어 있으면 보통 그냥 우리가 척추를 이렇게 바르게 폈을 때 바르게 안 펴보세요. 바르게 폈을 때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척추 주변 근육의 안전근들이 아주 약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근들의 주변근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그쪽으로 오시고. 자, 먼저 스탠딩 롤다운이라는 이제 척추 유연성 운동인데요. 이제 골반 넓이만큼 두 번째 발가락이랑 정렬해 주시고 어깨 뒤로 한 바퀴 돌리면서 어깨 안정해 주시고요. 턱 살짝 당겨서 목을 길게 해 주시고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목뼈부터 등뼈, 꼬리뼈까지 공처럼 말아서 앞으로 내려가주면서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시킨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을 마주보고 꼬리뼈가 하늘을 바라보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자세 유지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척추를 꼬리뼈부터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탑을 쌓듯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만 더 반복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예? 저는 옆으로 보고 할까요? 네, 옆으로 보고 하세요. 자,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목뼈부터 흉추 노추까지 쭉 감으셔가지고 자, 마지막 동작에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탑을 쌓듯이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목뼈부터 흉추 꼬리뼈까지 감아내시고요. 자, 어깨 절대 들썩이시면 안 되고 척추가 하나하나 분절되는 생각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탑을 쌓듯이 올라오시는 동작을 지금처럼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오전 오후로 반복을 매일매일 해주시면 척추의 유연성과 척추 주변 안전근들의 강화 작업 그 다음에 골반과 척추 안정화에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척추 안정화에 좋은 운동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무릎 꿇고 앉아 보세요. 자, 오소연 선수는 옆으로 하시고 김예슬 선수는 앞으로 하시고 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세운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다이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어깨 높이만큼 들어주시고, 자, 그대로 엉덩이까지 같이 쭉 올라오시면서 반만 일어나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척추 안정근이 아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오시고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다시 올라오시고,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올라오시고, 그렇죠. 자,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올라오시고. 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척추 올바르게 안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맞아, 안정화되는 느낌이 아니고 유연하게 되는 느낌이 유연해. 더 크겠죠. 유연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운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넓대요. 자, 밴드를 감으셔가지고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이렇게 어깨 넓을 만큼만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한번 누워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골반 넓이하고 두 번째 발가락 정렬하시고, 자, 앞으로 팔을 뻗으신 다음에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내려가시고요. 등 운동 하기 전이라든지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꼭 척추 주변의 안정근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풀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업으로. 지금 TV가 잠시 끊겼네요. 어. 네, 잘 나오시나요? 스트랩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감아주시고요. 자, 무릎을 접어서 보조하는 사람 옆구리 뒤로 보내주시고, 무릎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올라갈 때 운동으로 같이 밀어주게 되면 여자분들도 아주 쉽게 터퍼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는 분의 발목 안쪽은 제 옆구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고, 저는 올라가는 힘에 반동을 주어서 다시 무릎을 위로 쳐올려주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턱걸이를 여자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더.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시고. TV가 끊겼다고 우리 밴드 강제 편집 됐다네요. 대표님 운동해서 힘드네요. 숫자 세워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분들도 이렇게 하기 어렵죠. 여섯. 그렇죠. 일곱. 혼자서 턱걸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는데. 열. 오세현 선수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일단 보조 혼자서 할 때는 밴드 같은 걸 걸어놓고 발, 양발을 겹친 상태에서 밴드의 힘으로 한 번씩 저는 그렇게 해요. 부주님은 혼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혼자서 혼자 다락치는. 저는 혼자서 그냥 땡겨요. 예. 돌고 얘기하세요. 돌고 화면을 좀 봐주세요. 올라가세요. 숫자 좀 짧게 해주세요.
벌써 지쳤어. 후끈 달아오릅니다 지금. 오서연 선수 보여주세요. 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등 근육 완전 섹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턱걸이를 할 때 신업과 풀업의 차이점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신업과 풀업의 차이점은 그립에 잡는 방향, 그 다음에 쓰이는 근육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업은 금방 저희가 한 게 와이드 그립으로 넓게 잡고 오버 그립으로 손등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잡는 그립을 하시고 당기는 게 보통 풀업이고, 당길 때에는 견갑골 이 쇄골 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업은 강백은 상부 운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강백은 상부와 가까운 또 쇄골 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친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명치 쪽으로 당겨주시면 강백을 하부 쪽과 약간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친업이고요. 이렇게 잡는 게, 자, 이렇게 잡는 게 손을 잘 봐주세요. 뭐라고요? 네, 손 잘 봐달라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리를 조금씩 찍고 올라가셔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덟, 아홉. 신업 운동을 하면 어디 등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우리 물어보실게요. 풀업은 신업? 친업 같은 경우에는 강백업 뿐만 아니라 이두까지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턱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세요. 다음. 풀업으로 해주세요. 풀업으로. 아하. 둘, 셋. 광배근이 넷. 어느 근육인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김여수 씨 한번 찝어주세요. 광배근 어디 근육인지. 광배근 저 보이나요 손이? 여섯. 열. 하나 더. 오케이. 광배 잠시 보여주세요.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견갑골을 밑에 있는 이쪽 부분이 강백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등 운동을 하면 등 운동을 하면 팔꿈치 각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팔꿈치로 이제 끌어 당긴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친업 운동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네요. 초보자들을 위한. 하나, 둘, 셋, 넷, 여섯,
우리는 힘들어 하냐? 8 9 10 좋았지. 나이스. 자. 마셨지만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카메라 좀 하려고 하시네. 보조 보조 중이라서. 얼굴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세요. 카메라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카메라 여기. 등이 안 보이잖아. 왜 지금 위드 운동까지 했죠? 4 6 7 8 오케이 마지막 세트 자, 턱걸이를 하실 때 그립은 주먹으로 잡으신 다음에 손등이 하늘을 살짝 바라볼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립 아주 꽉 잡고 손등, 손바닥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그립의 핵심입니다. 보통 등 운동을 할 때 스트랩을 제가 끼는 이유가 손바닥이 밀려나기 때문에 스트랩을 끼는데 이 상태에서 강백운으로 딱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로 이용을 해가지고 쇄골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풀업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통이 절대 앞뒤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 시선은 약간 대각선 위로 다리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뒤로 살짝 무릎을 밴드시켜주는 이 자세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회 준비 잘 돼가세요?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인은 많이 나오셨는데. 아, 더 빼야 돼, 더 빼야. 아니, 여기 근육 보고 놀랐어요, 여기. 왜 그러실까요? 강정수 씨가 랩풀 다운이랑 풀업의 차이를 물어보시네요. 질문이 참 많아요, 지금. 강정수 씨가 참. 강정수 씨가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조금 하시는 운동에 관심 아주 많으신 분 우리 시청 애청자시죠? 감사합니다. 자, 풀업과 랩풀 다운의 차이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랩풀 다운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내려가지고 강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제 오픈 키네틱이라고 하죠. 오픈 키네틱. 오픈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턱걸이와는 조금 다르게 물 한잔 하세요. 물 한잔 하세요. 물 한잔. 강백근과 그다음 삼각근 2두 3두를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턱걸이는 클로스 키네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전신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고 더 많은 협응근들을 이용하는 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으로 예를 든다면 벤치프레스하고 팔굽혀펴기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근육 깊숙한 곳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가슴 운동이고요. 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슴 벌크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랩풀 다운과 이제 풀업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룩짐이 어디냐고 우리 부산 사람이죠 부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룩짐. 왜 커? 자 이제 랩풀 다운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랩풀 다운. 랩풀 다운 저기. 지금 랩풀 다운. 자, 랩풀 다운은
기구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당연히 기구의 이제 무릎 높이라든지 또는 각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자기 몸에 맞게 세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랫풀다운은 허벅지 높이에 맞게끔 이제 이 패드로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중량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자, 한번 해보세요. 아, 룩짐은 서울에 아직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부산에만, 서부 자리에만 있어요. 예. 자, 앞으로 하나. 자, 팔꿈치를 이용해서 강백근을 끌어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내릴 때 호흡을 내뱉고 올라올 때 자연스러운 호흡, 내릴 때 호흡을 내뱉고 올라올 때 자연스러운 호흡. 팔꿈치가 그냥 등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끌어내리면서 마지막에 팔꿈치가 등 뒤로 빠지는 이 동작이 제일 강백근이 잘 먹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 둘, 오케이. 대표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 대표님 무게. 대표님 조절. 둘. 서울에는 왜? 서울에 없어요 우리 룩짐은. 네. 아 우리 룩짐 5호점 대신점 오픈. 대신점 이번에 네, 오픈. 이번에 갑니다. 대신점 오픈. 대신점. 되겠지? 이거 대답해. 네. 알겠어요. 하시나요? 1RM 30kg까지 합니다. 뭐 랩풀다운 한 120kg 정도까지 와. 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선수는 최대 중량? 60kg. 몇 킬로? 60kg. 강성주 씨보다 잘하시네.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자, 랫풀다운 하실 때 등을 많이 만복시켜가지고 뒤로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벤치에다 바로 올리시고 살짝 손을 잡아주시는 이런 자세로 쉽게 내리면 더욱더 강백근에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땀이 저절로 나네요. 보죠, 보죠, 보죠. 하나. 이성현 씨가 뜬금없지만 대표님 아우라가 장난 아니네요. 저희가 맨날 봐도 아우라가 장난 아닙니다. 매일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매일 봐도 적응이 안 된대. 네. 다섯. 아, 이 턱과의 신음 소리까지. 일곱. 보너스. 여덟. 아홉. 자, 지금 무게를 꽤 많이 치셨어요. 열. 몇 킬로인가요? 70? 최대 중량 보여주세요, 서현 씨. 40킬로. 40킬로. 강정수 씨 최대 중량 40킬로. 도전. 남자분이시죠? 네, 남자분. 이름만 들어도 남자분. 다음에 저랑 한판 붙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정수 씨가 같이 운동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하시네요. 룩짐으로 오세요. 룩짐으로. 살살 주세요. 강정수 씨한테. 아, 우리 강정수 씨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운동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식도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랑 오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설명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서울이니까요. 둘, 셋, 넷. 자, 우리 대표님은 굵고 짧게. 랩풀 다운할 때 허리를 뒤로 망곡 시키면 해야 하나요? 질문할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짝 이제 아치형만 만들어 주시고 만져보세요. 앉아보세요. 네. 너무 망곡시키지 말고 그냥 살짝 쇄골이 하늘을 살짝만 바라보실 정도로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턱을 들고 잡아보세요. 이거 너무 가볍다. 윗등이 뒤로 많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팔꿈치로 끌어내려서 마지막에 팔꿈치가 등 뒤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견갑골 주변 근육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견갑골 밑에 있는 강배근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으로 수축시켰다가 이완시켜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개더 하나. 이제 중량은 점점 증가시키면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운동의 목표에 따라 다 다르고요. 보통은 피라미드 세트로 중량을 더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역 피라미드로 중량을 빼면서 내려오는 세트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자. 자, 이번에 세계 대회에 나가시는 자 예슬 선생님께서 자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랩풀도 하나 당겨 보세요. 자, 넓이 틀리죠. 자, 여자분들도 이렇게 여리여리하지만 당기시면 다 등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아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니까 자, 이쁜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네. 세계대회 이번에 마이애미. 마이애미 나가시는 거 맞죠? 네. 자, 마이애미에 지금 모델 부분? 비키니 부분? 다 나가시나요? 모델이랑 비키니. 네, 모델이랑 비키니 두 부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강정수 씨가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예슬쌤하고 한번 인사하러 한번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인사시켜 드릴게요. 자, 한번 내리는 동작에서 멈추고 있어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등 운동을 하게 되면 견갑골이 불균형한 회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10명 중에 보통 2, 3명 일 정도로 아주 많은 견갑골 불균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견갑골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이 상태에서 대답해주세요. 견갑골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아, 견갑골을 불균형하다는 거는 그 마이크를 자꾸 자, 놓으시고 견갑골의 위치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견갑골의 위치는 이제 가슴 뒤쪽에 늑골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사이에 있는 평평한 삼각형 모양의 이 날개처럼 생긴 뼈를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이 견갑골이 내 측면이 견갑골이 안쪽 내 측면이
후방으로 돌출되어서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죠. 보여줘야 되죠?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마치 새의 날개처럼 된다고 하죠. 한쪽 면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게 견갑골의 불균형이죠. 이렇게 견갑골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 풀업, 넷풀다운 같은 운동을 많이 피하셔야 되고 로우 같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트 로우나 앞에서 당길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옆에서 당길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방치하게 되면 어깨 회전까지 잘 됩니다. 다 들렸을 거예요. 자, 이 견갑골 불균형을 방치하게 되면 어제 행근 자, 어깨 회전근개까지 파열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견갑골의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교정 운동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갑골의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거근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제 견갑골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죠. 전거근이 무슨 근육일까요? 전거근은 이제 갈비 날개뼈와 그 이제 늑골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전거근. 날개뼈와 네. 늑골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네, 뭐라고요? 잠시 못 들었어요. 전거근의 역할. 역할요? 자, 날개뼈와 저 날개뼈와 늑골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고, 상체의 기능적인 운동을 할 때 아주 중심이 되는 진짜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거근은 보통 견갑골의 보조 운동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단련해 주시고 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견갑골이 불균형하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이 전거근이 약하기 때문에 전거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얀 분은 저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근육백조님? 하얀 분? 오케이. 대박. 저 룩짐에 오시면 이 팔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오세요. 저랑 같이 1대1 하시면 돼요. 자, 네 발 기기 자세로 엎드리신 다음에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아주시면 전거근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섯 번만 반복해 볼게요. 하나, 내뱉고, 그렇죠. 돌아오시고, 둘, 내뱉고, 저 돌아오시고, 셋, 저 돌아오시고, 넷, 저 돌아오시고, 자, 다섯,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오선 선수가 풀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업. 덤벨 5kg짜리 준비해 주시고요. 근육백조가 누구신지 참 궁금하네요. 근육백조가 누구시죠? 그러게요. 근육백조 실명을 느낀댄다. 자, 이렇게 이제 어깨와 날개뼈를 이용해서 상체를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목에 힘 푸시고요. 덤벨을 이렇게 말아잡으시고 그대로 이완시켰다가, 그렇죠, 전거근의 힘으로 올라오시는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자, 둘. 보통 이제 트레이너들이나 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슴 마무리 또는 강백근 훈련에 포함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거근을 고립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데 보통 프레스 종류의 운동이라든지 금방 보여드린 선척성 운동,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풀오버 같은 운동들이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리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으로 이제 바벨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우 가볼까요? 바벨로우. 바벨로우 어디서 하실 건가요? 레그에서. 네. 스위스에서 레그에서. 오늘 이동이 좀 많네. 예슬쌤은 세계대회 준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식단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옆에서 제가 지켜봐도 가장 힘들어 보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마이크 가리고 어깨보다 잡으신 다음에 최대한 하체를 바벨처럼 붙여서 뽑으실 때 붙여서 뽑으셔야 됩니다. 뽑아서 나오신 다음에요. 어깨 넓이 만큼 다리 벌리시고 그대로 허리 집어넣고 엉덩이 뒤로 빼고 무릎 밴딩 시킨 자세에서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 바벨을 그대로 배꼽 밑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가 등 뒤로 나가셔야 되고 너무 상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등의 상부만 집중적으로 훈련되지 않도록 등을 옆으로 반으로 접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턱걸이나 랫풀다운 같은 운동이 등의 넓이에 많이 관여되는 운동이라고 하면 바벨로우나 덤벨로우는 몸통의 두께에 많이 관련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정수 씨가 바벨로우 할 때 승모근이 많이 땡긴다고 하네요. 팔꿈치의 각도를 잘못 쓰기 때문에 승모근이 땡길 수 있는 거고 팔꿈치를 벌리지 말고 팔꿈치를 벌리게 되면 승모근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팔꿈치를 모아서 최대한 모아가지고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바벨로 주의사항. 금방 다 설명드렸어요. 네. 자, 잡고 나오세요. 자, 벤트오버 자세 만드시고요. 그래서 하나, 둘. 바벨로우는 어디 등 근육에 자극이 많이 오는 운동인가요? 강백은입니다. 강백은. 우리한테 강백은. 바벨로 하게 될 때에 왜 굳이 밑에서 당기는 이런 힘든 운동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벤트 오버로 자세로 로 운동을 했을 때 벤트 오버 자세로 이런 바벨로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협응근들이 발달이 되고요. 상체 앞쪽에 있는 이 무게와 상체의 무게를 전부 다 하체와 허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둥근, 허벅지, 종아리, 복근, 복행근, 골반 기저근, 다혈근 모든 근육들이 다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로 하실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거 저 이거 갑자기 스트랩? 저 이거 스트랩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실수를 해요. 스트랩을 이용해서 감아서 무게를 치실 때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더 치실 수 있어요. 많이 스트랩 이용하세요. 바벨로우를 대신할 수 있는 머신. 네? 바벨로우를 대신할 수 있는 머신. 바벨로우를 대신할 수 있는 머신은 제일 대표적인 게 티파로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제가 나중에 바벨로우 하고 나서 바벨로우를 대신할 수 있는 프리웨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어때요? 말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운동은 참 맞죠. 운동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맛있는 거 말고. 제가 제 자신을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도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 몸도 만들어지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한 끼 뭐 드셨죠? 너 코멘트. 내일 식단이 궁금하시면 다대포 룩찜으로 오세요. 다대포 룩찜. 그래. 서울 사람이니까요. 케이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주 많죠. 누구세요? 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닉네임이 스완의 폴 스네 닉네임 하나 때문에 다 지금 바벨로우. 인사를 하고 싶은데 닉네임이요. 자 하시고 자.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분명히 풀업, 랩풀다운, 바벨로우, 덤벨로우 순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케이블로 하시는 것도 보여달라고 하면은 시간이 정말 길어집니다. 스와데포엔이래요. 스와데포엘. 아 스와데포엘 반갑습니다. 예 스와데포엘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스와데포엘.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스와네포엔. 스와네포엘 엘. 발음이 차버리네. 저는 운동 기계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도 열심히 하니까. 이름 알았어요. 수아네포엘. 수아네포가 무슨 뜻이죠? 그러게요. 약간 뱀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닌가? 수아네포엘. 우리 강정수 씨는 참 아, 너무 배고파요. 똑똑하신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수완 에포 네미님 에포 엘님 근육이 정말 섹시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섹시하지만 이제 저는 여성여성한 그런 원피스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입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 몸이 한 번 더 마지막 세트 어? 우리 수아네포엘 님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아네포레이라는 게 모델 이름이라고.
네. 됐어. 됐어. 그리고 네. 오서연 선수, 김예슬 선수 대표님은 평소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요? 우리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꾸준히 일요일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자, 하나 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운동인 이제 덤벨로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로우는 김예수 선수하고 저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요. 저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꿔요. 봐요. 자, 정확한 덤벨로 자세는 벤치에다가 같은 방향에. 같은 방향에 손과 발을 벤치 위에 올리신 다음에 대로 반대편 팔을 쭉 펴고 강변을 길게 밑으로 뽑았다가 그대로 팔꿈치를 등 뒤로 보내주는 이 운동의 덤벨로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들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오늘 오시는 동작에 강백은 하부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엉덩이 쪽으로 가깝게 당겨주시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백은 방향의 거울을 보시고요. 오른쪽이죠. 더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렸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돌아서 자세 바꿔서 해볼게요. 조금 더 많은 중량을 칠 때는 받치고 있는 손을 한쪽 벤치에 잡으시고요. 받치고 있는 발등을 이쪽 종아리에 감아서 이 발과 손을 잠가 놓으시고 그대로 다시 당기시면 됩니다. 하나 당기시고 그렇죠. 둘. 자, 강백은만 고립해서 셋. 자, 이렇게 발등으로 반대편 종아리를 잡고 있고 손바닥으로 안쪽 벤치를 잡고 있는 이 동작만으로 중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등 운동을 할 때는 바벨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래 위로 등을 들썩이는 동작을 너무 심하게 두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타시면서 이완시켰다가 수축해주는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소연 선수 한번 해볼게요. 바벨로와 바벨로. 저는 저 무거운 거 주셔도 됩니다. 예. 오버그립으로 잡고 했던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강백은 상부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덤벨로우는 강백은 하부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여섯. 그렇죠. 오승현 선수처럼 체중을 조금 더 뒤로 보내고 하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는 무게가 좀 있는 관계로 네. 몇 킬로, 몇 킬로죠 지금? 16킬로라고 16킬로 되어 있네요. 저기 처음 들어봐요. 근데 우리 헬스장에서도 이렇게 안되는데. 와, 땀이 장난이네. 운동은 땀이죠.
이 땀이 안 나면 운동을 아 캡처 안 돼.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대표님 보여주세요. 배터리가 없어요. 자. 덤벨 로우시 땡기는 위치를 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네, 덤벨 로우시 땡기는 위치에 호불호가 많은데요. 어깨와 손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땡겨주는 게 FM 자세로 할 수가 있고 상태에서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면 강백은 하부에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만 더 뒤로 팔꿈치를 대각선 쪽으로 당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땀에 촉촉하게 지금 다 젖었습니다. 아홉 열 예수 선수 저걸로 자 다시 김예수 선수 배터리가 무겁게 에? 무겁게 무겁게 그러시네. 자 우리 김예수 선수가 16kg 도전합니다. 16kg 도전합니다. 자, 대회 이제 앞두고 있는. 자, 하나. 모델. 드세요, 선생님. 하나. 헉. 그렇지. 우리 예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약해 보여도 은근히 힘이 세세요. 저랑 솔직히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그냥 겉은 야리야리해도 속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게도 좀 쉽게 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 꾸준한 운동과 이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터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세계대회 준비하신다고 좀 많이 고생하세요, 우리 예슬쌤이. 화이팅! 저는 이제 5kg 30개 9개요 즐겁죠? 네. 즐겁습니까? 네, 10개 더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해해주세요. 놀라지 마. 더 멋있게 해줘야죠. 자, 이거 제가 스트랩을 감는 이유도 이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손이 미끌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땀이 나시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스트랩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아마 운동하실 때 불편함이 더 줄어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는 운동 뭐죠 우리? 승모.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바벨로우 대신에 할 수 있는 운동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대화창. 따라잡고 티바로 하시는 거 보죠. 티바로. 티바로. 자, 보세요. 아. 티바로, 티바로. 왜 티비래 갑자기? 티바로. 자, 그리고 티바가 없을 경우에 바벨로로 대신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넷, 넷, 다섯. 정은 씨가 황소를 못 봤다고 되게 아쉬워하고 계세요. 우리 강정수님 하시는 일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운동하시는 영상을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오시겠죠? 저희 이름 기억해 놓고 있어요. 내가 보기 매회 출연하시던 거 매회 좀 자주 출연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케이블 로우까지는 못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 하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스테이션, 그 다음에 스티프 레그 드리프트, 그 다음에 굿모닝 엑서사이즈 포함해서 케이블 로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2주나 3주 뒤에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부분 등 아주 세세한 체형 교정과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직 가세요 그랬어 내가. 이제 부산 갈까요 이제? 아, 밥 먹어요. 추워.